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7기 강의인데요. 이제 1강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현병의 경우에 주요 증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조현병은 증상 다섯 가지 주요 증상,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별 진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증상이 주요 증상이에요. 우리가 조현병이라 해서 이 주요 증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만 증상이 다 있어요. 우울, 불안, 뭐 강박 등등 오만 증상이 다 있는데, 그런 증상들은 우울장애에도 있고 불안장애에도 있고 강박장애에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다른 장애에는 없는데 조현병에만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조현병의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지는 요걸 특징으로 하는 것. 아무튼 감별 진단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구분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진단과 진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요게 주요 증상이에요. 그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매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흔히 보면은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주요 증상은 전문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무슨 말, 전문가들은 어차피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약도 거기에 맞게 구상을 할 수 있고 접근 방법도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룹핑을 하느라고 거기에 필요한 증상이라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증상이 주요 증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요 증상이다 이 이야기예요. 당사자 입장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요 증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두세 달, 몇 달이면 지나가 버리고 나머지 시기는 주요 증상이 아닌 딴 문제들 때문에 고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증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병에는 크게 없는데 조현병에 주로 많은 게 뭐냐 할 때 이 다섯 가지 증상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내지는 와해된 언어, 그 다음에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흔히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야기하고, 그 중에 앞에 네 가지를, 그러니까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언어, 와해된 행동, 요 네 가지를 흔히 양성 증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음성 증상이라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양성이라는 건 뭐냐? 플러스다.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도 환각 경험을 때때로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은 매일처럼 한다라든지 이렇게 빈도가 더 많고 강도가 더 세다 요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의미예요. 더 많다. 그러니까 환각 경험이 더 많다. 망상이 더 많다. 와해된 행동, 와해된 언어가 더 많. 그다음 와해된 행동 이런 게 더 많다. 많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의미예요. 더 적다. 뭐냐면 감정, 주로 감정 표현이 더 적다. 그 다음에 의욕이 더 적다. 뭐 등등 이런 것들 더 마이너스라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양성 증상, 음성 증상으로 구분하는데 1980년대부터 근데 최근에 와서는 양성 증상도 다시 두 가지로 그룹핑을 해서 환각과 망상만을 양성 증상이라 하고 와해된 사고 내지는 와해된 언어와 와해된 행동은 음성 증상이라고 한다 하는데, 이 구분법 이렇게 세 가지로 그룹핑을 한다 하는데 이 구분법이 제가 볼 때는 실용적으로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각 망상에 대한 대처 방법과 와해된 사고, 언어, 와해된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각각의 증상이 뭔지는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워낙 그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 하니까 조금 찜찜하네요. 간단히 그냥 이야기할게요. 환각이라고 하면 오감에 다 가능하죠. 이것은 감각 자극이 없는데 감각을 느낀다. 이게 환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감에 다 가능하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죠.
그래서 환시, 환청, 환우, 환미, 환촉이라 하는데 이 중에 가장 흔한 게 환청이에요. 전체 조현병 환자들의 이 환각 경험이 있는 게 전체 조현병 환자들의 7, 80%가 환각 경험이 있는데 환각 경험을 하는 우리 환자들 중에서 또 7, 80%가 환청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청 경험을 하는 조현병 당사자가 전체 당사자의 절반 정도 되죠. 50% 정도는 환청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환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환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환우, 환미, 환촉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망상. 망상은 요즘에 제일 많은 망상, 망상도 몇 그룹이 있어요.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인데 이 망상은 왕왕 보면은 이 환각 경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니까 그것과 관련된 망상을 갖게 된다든지 환시가 보이니까 그것과 관련된 망상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물론 환각 경험 없이 망상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환각 경험 때문에 망상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제일 많은 게 CCTV 망상이 제일 많아요.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누가 나를 감시한다. 누가 나를 미행한다. 등등 이런 위층 사람들이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해서 딴 사람들이 나를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내 말까지 다 도청하고 있다. CCTV와 도청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은 게 아이돌 망상 많아요. 아이돌 가수 누구하고 내가 결혼하기로 했다. 또는 뭐 아이돌 가수 누가 나를 좋아한다 등등 이런 아이돌 가수. 이런 거는 일종의 신데렐라 컴플렉스 같은 거죠. 백마탄 왕자는 기다리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이제 망상인데 하여튼 아이돌 가수와 관련된 그런 망상이 요즘에 많고요. CCTV, 아이돌 가수. 아무튼 이제 그런 종류의 망상들이 요즘 많이 흔한데 아무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이 망상은 주로 피해망상 계열이 피해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색정망상이라고 해서 연애와 관련된 거 피해망상, 색정망상, 과대망상, 신체망상 등등 과대망상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신체망상은 자신의 몸에 어디가 병이 났다 어디가 잘못됐다 자기 장기를 누가 몰래 떼어갔다 등등 이런 것들이 신체망상이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 망상은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무슨 망상 무슨 망상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와해된 사고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을 이게 이제 이것도 수준이 있거든요. 단어 자체를 완전히 처음 들어보는 자기가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수준이 있고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 하나하나는 이상한 게 없는데 한 문장으로 만들어 나오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다음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은 들어보면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말이 쭉 연결이 되면 뭔 뜻인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해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다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예요. 이 와해된 언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걸로 드러나는데 그건 안에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와해된 사고라고 하기도 하고 와해된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와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disorganized,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할 때 저는 이 말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따박따박따박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중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완전히 갈피를 못 잡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처음부터 말을 꺼낼 때 무슨 목적으로 꺼내는지를 모르고 꺼낸다든지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와해라고 하는 건 무너졌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생각이라든지 말이 무너지고 깨진 것을 우리가 와해된 사고 언어라고 하고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는 행동이 무너졌다 하는 이야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영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갑자기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른다든지 자기 가슴을 퍽퍽 친다든지 뭐 남들이 볼 때 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것. 또 아주 많은 경우가 보면 옷 홀딱 벗고 뛰어다니는 거. 이런 자리에도 있다가 옷 홀딱 벗는 사람도 있고 옷 벗고 길에 뛰어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정신병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
매우 부적절한 행동, 약간 부적절한 게 아니라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와해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쪽 그룹에 있는 게 또 하나가 와해된 행동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매우 경직된 행동, 긴장증도 있어요. 긴장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꼼짝 안 하고 그 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 딱 들면 요런 자세로 가만히 있고 꼼짝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긴장증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6시간 정도를 꼼짝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 경우에 보면 아주 극도의 공포거든요. 내가 움직이면 죽는다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와해된 행동 그리고 긴장증과 같은 것들이 요 계열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음성증상이라고 하는 건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감정 표현이 없는 것. 감정을 스스로 잘 못 느껴요. 그 다음에 표현은 더더욱 없고 요거는 이제 감정을 자꾸 물어봐줘야 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꾸 격려해줘야 되고 시범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굴 표정부터가 없죠. 얼굴 말이 음성이 단조롭고 높낮이 톤이 없고 이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감정 표현이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의욕이 부족한 것, 무의욕증. 꼼짝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들도 많죠.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이에요. 요게 게으른 거하고 다르고 이거 부모님들이 잘 모르면 게으르다 하거든요. 근데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의욕이 애초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우울증하고도 달라요. 우울증에서 하기 귀찮고 싫고 한 것도 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무의욕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음성증상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조현병의 주요 증상 다섯 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했고, 이제 조울증의 주요 증상. 조울증은 우리가 조증사파, 우울사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파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증 증상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조증 증상들이 나오는 시기라는 의미예요. 일시적으로 조증 증상이 많이 나오는 시기를 조증사파라 그래요. 우울사파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런 우울증 증상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를 우리가 우울사파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이건 두 가지 차원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가 기분의 차원이고 하나가 에너지의 차원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기분이 좀 좋은 날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고 이거 오르락내리락 하죠. 에너지가 좀 더 의욕이 나고 활력이 나는 날이 있고 의욕이 없는 날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요 선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조울증은 정식 진단 명칭은 양극성 장애예요. 조울증은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양극성 장애, 조울증의 경우에는 기분이 올라갈 때는 기분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올라갈 때에는 확 올라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다 눈에 띄게 저 사람 지금 완전히 업됐다 이런 걸 눈에 띌 정도로 이게 확 올라가고 기분이 또 다운될 때는 우울증에 빠질 때는 보통 사람들이 우울한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하게 우울한 그래서 이 선이 뭐냐 이걸 넘어갔다는 선이 뭐냐라고 할 때 넘어간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정도 요게 넘어가는 선이에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조증사파라 이야기하고 뜨기는 뜨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이 초래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경조증사파라는 거예요. 뜨긴 뜨는데 가벼운 조증이다. 그 기준이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상생활을 유지 못할 정도로 뜨면 이건 조증사파예요. 일상생활 뜨긴 떴는데 남들이 다 볼 때 저 사람 떴다 하는 걸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가정생활에 큰 문제 없고 약간의 문제는 있죠.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또 직장생활에도 큰 문제 없고 약간의 문제는 있죠. 동료들하고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그런데 그렇다고 회사 잘릴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거에 경조증사파고 그 다음에 우울도 마찬가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울한 건 우울하지만 내가 꾸역꾸역 집안 살림도 하고 꾸역꾸역 직장생활 직장에도 나가고 이러면 요거는 선을 안 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울하기 때문에 직장도 못 나간다. 우울해서 가정주부가 손 하나 깠다가는 집안 살림을 전혀 못한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게 요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우울사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증과 장애의 문제인데 증이라고 하는 게 우울증이다. 우울,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증상을 이야기할 때하고 장애라고 이야기할 때는 달라요. 보통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의 우울증, 강박증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주요 우울장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한두 개의 증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넘어갔다라고 할 때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강박장애도 마찬가지로 한두 가지 강박증 가지고 강박장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을 넘어갔다 하면 그게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때 우리가 그걸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장애 이야기하니까 잠깐 덧붙이자면 자, 이 조현병의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증상의 종합백화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요 증상 다섯 가지 그거는 다른 데는 없는데 조현병에 주로 있다. 요 이야기고 이 주요 증상 다섯 가지 이외에 나머지 우울, 불안, 분노, 강박 등등 수많은 부수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이 다 똑같은 모습이냐? 아니에요. 조현병 당사자들 천태만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현병인데 불안이 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이 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박이 심한 사람도 있고 등등 그래서 모습이 달라요. 그 다음에 조현병이 있지만 엄청나게 기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님도 계셔요. 대학 교수라든지 자기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책 한 줄 읽어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천태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 해서 우리가 한 그룹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세부적으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죠.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 진단명이 너무 한꺼번에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조현병도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아까 양성 증상, 음성 증상도 사실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을 그냥 조현병이라 하지 말고 양성 조현병, 음성 조현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와서 세 그룹으로 나눌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각과 망상을 위주로 하는 조현병 그룹과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을 위주로 하는 조현병 그룹과 음성 증상을 위주로 하는 조현병 그룹을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또 세 그룹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요 정도 구분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조현병은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눠야 될 필요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엄청나게 크게 뭉뚱그려서 조현병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현병, 조울증. 자, 이제 조울증에서 넘어가기 전에 조울증의 주요 증상에서 조증사파다, 우울사파다라고 제가 그림을 제시해 뒀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조울증이다 내지는 양극성 장애다라고 할 때 그 출발점이 뭐냐면 기분의 기복이 심하다. 기분의 기복이 심하다. 이게 출발점이었거든요. 전통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래서 또 전통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조울증은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우울증은 한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단극성 장애죠. 근데 조울증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양쪽 극을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양극성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DSM-4까지는 이게 기분장애 범주 안에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 이렇게 그룹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몇 가지에서 달랐는데 하나는 가계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집안에서는 계속 우울증만 나오는데 조울증 집안에서는 조울증도 나오고 조현병도 나온다. 또 조현병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현병도 나오고 조울증도 나온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울증이라고 하는 게 우울증하고 가까운 비슷한 병인 것 같다. 기분에 문제가 있는 병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조울증은 조현병하고 비슷한 병인 것 같다. 지금은 치료제도 그렇거든요. 지금 조현병에 쓰는 약 같은 경우에 이제 2세대 항정신병 약물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2세대 항정신병 약물들 중에 상당수 약물들은 조울증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현병에 대해서는 도파민 가설, 조울증에 대해서는 세로토닌 가설 이랬단 말이에요. 조현병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 다음에
조울증은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조현병 약은 도파민 억제제, 과거의 조울증 약, 항조증제는 세로토닌 억제제,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이 돼서 썼는데, 2세대 항정신병 약물들은 양쪽을 다 눌러주거든요. 도파민도 눌러주고 세로토닌도 눌러주고 이렇게 되는데, 조현병의 경우에도 약을 써보니까 도파민만 눌러줄 때보다는 도파민도 누르고 세로토닌도 누르고 두 개를 다 눌렀더니 치료 효과가 더 좋더라, 부작용은 덜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조울증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도파민도 눌러주고 세로토닌도 눌러주는 이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을 조울증에 썼더니 이게 과거의 조울증 약들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이거 괜찮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계도가 유사하다, 약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등등 해서 요새는 조울증이 조현병하고 비슷한 쪽으로 그룹핑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SM-5 몇 년 전에 개정되어서 나온 DSM-5판에서는 이제는 기분장애라고 하는 유목을 해체하고 이제는 우울장애,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그 다음에 조현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해서 양극성 장애와 우울장애를 완전히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조울증,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첫 출발점은 기분의 기복이 심하다를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출발했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기준에도 보면은 기분의 기복과 에너지 기복 두 가지가 동시에 쓰여 있거든요. 근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에너지 기복의 문제가 핵심 문제다. 기분의 기복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 아무튼 그래서 그 기복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이 동원이 된다든지, 일시적으로, 또는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는다든지, 기분으로 따지자면 기분이 지나치게 업된다든지, 기분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조울증의 주요 문제입니다 하는 게 조증사파, 우울사파인데, 그럼 조증사파, 우울사파가 뭐냐? 요거를 간단히만 요거 읽어만 드리고 지나갈게요. DSM-5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제가 타이핑한 거예요. 조증사파 A,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과 대응되는, 먼저 앞에 기분에 대한 설명이죠.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은 뭐냐면, 과민하다는 것은 이리터블하다 하는 것인데, 과민하다 하는 것은 외부 자극에 지나치게 취약하다 이 이야기예요.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기분이 팍 나빠졌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누가 조금만 좋은 소리 해주면 기분이 붕 뜨고, 이런 거.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사람의 평가나, 또는 좀 좋은 일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분이 팍 다운됐다가, 이렇게 요게 과민하다, 외부 자극에 지나치게 예민하다 하는 거예요. 과민한 기분. 그러니까 기분이 변덕스러운 거죠. 기분이 변덕스러운데, 그냥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외부 자극에 따라서 기분이 쉽게 좌지우지된다. 완전히 우리가 갈대와 같다 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외부 자극에 따라서 기분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걸 우리가 과민한 기분이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러면 변덕스러운 그런 기분이죠. 자, 여기까지 이런 기분의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과 공부를 죽어라고 한다, 일을 죽어라고 한다, 도박을 죽어라고 한다, 뭐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죽어라고 한다,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적어도 일주일간, 기준이 조증사파는 기준이 일주일 이상이에요. 일주일간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다. 자, 그러니까 A라고 써놓은 게 이게 제일 핵심 문제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기분의 문제, 또 하나가 에너지 문제, 요 두 개가 핵심 문제다. 근데 B, 기분장애 및 증가된 에너지와 활동을 보이는 기간 중, 그러니까 이 일주일간의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을 보이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밑에 다른 문제가 동반이 돼야 된다, 세 가지. 그런데 단 여기에 보면 기분이 단지 과민하기만 하다면 네 가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이제 조울증, 양극성 장애라고 한다면 기분이 업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분이 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조증 기간에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계속 변덕스러운, 그 조증 기간에 억수로 남들이 볼 때에는 사람이 엄청 변덕스러워 보이는 이런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상을 보일 때에는 기분이 업되지 않은 그런
그런 A에서 기분이 업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붙여놔놓은 이유는 뭐냐? 이거는 진단 일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걸 몇 가지, 몇 가지라고 안 정해주면 의사들이나에 따라서는 이 중에 일곱, 여덟 가지가 들어있어야 조울증이라고 진단 내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두 가지만 있어도 조울증이라고 진단 내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니까 몇 가지라고 안 정해주니까 진단 일치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몇 가지 해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몇 가지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모습에 비해 변화가 뚜렷하고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 자, 쭉 읽어볼게요. 1번.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2번 수면에 대한 욕구의 감소. 예를 들어서 단 3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3번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한다. 4번째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험. 5번째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 산만. 6번째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 또는 정신운동 초조. 예를 들어서 목적이나 목표 없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7번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친 몰두, 예로서 과도한 쇼핑 등 과소비,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 투자 등 이런 것. 이게 이제 조증사파고요. 그 다음에 조증사파하고는 별도로 경조증사파라고 적어놨거든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고 비교해보면 기준이 뭐가 다르냐. 하나는 4일 이상. 여기에는 조증사파는 일주일 이상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경조증사파는 4일 이상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도 일주일이나 4일이냐 하는 건 사실은 꼭 그래야 된다가 아니에요. 진단 일주일을 높이려고. 이런 거 얼마 동안이라고 안 정해주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이상 이게 나타나야 조울증이라고 진단 붙이고 어떤 사람은 며칠만 나타나도록 진단 붙이고 하니까 의사들의 진단 일주일을 높이려고 일주일이다, 4일이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조증사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의 차이는 뭐냐면 조증사파와 경조증사파의 차이. 경조증사파에서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증사파를 보이면 1형, 양극성장애 1형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조증사파를 보이지 않고 경조증사파를 보면 양극성장애 2형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양극성장애 2형은 사실상 입원 필요하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기준 조증사파를 넘어선다는 기준이 뭐냐.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넘어서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서 입원을 시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경조증사파는 일상생활은 유지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평소하고 다르지만 생활이 유지가 되니까 굳이 입원을 안 시켜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이 선을 넘지 않을 정도로 요까지만 떴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조증사파예요. 그러니까 정의상 자체로 볼 때에도 양극성장애 2형은 조증사파가 아니라 경조증사파만 보이고 내려오기 때문에 입원시킬 필요가 없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극성장애 1형과 2형이 이 진단 기준에서 보면은 그 말이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볼 때 양극성 장애 1형은 거의가 정신병 증상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앞에 조현병에서 보였던 증상이 이 조증 시기에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극성 장애 2형에서는 정신병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조증사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는 건 뭐냐? 우울증,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라고 진단 내릴 때 주요 우울사파는 A, 읽을게요. 다음의 증상 가운데 다섯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자 여기에서는 기간이 2주 연속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조현병에서 제가 기간을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갔는데 조현병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 다섯 가지 증상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또는 와해된 사고, 또는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주요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는 그래 병이 생겨서 약물 먹였더니 한 달 만에
망상 환청 없어지더라. 그러면 조현병 아닌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약 먹였으니까 한 달 안에 없어진 거지. 약 안 먹이고 내버려뒀으면 6개월 이상 간다 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조울증이다 하는 것도 떴는데 바로 조울증 떴는데 바로 그냥 조울증 약 먹였더니 2, 3일 만에 그냥 탁 가라앉았다. 일주일 안 됐는데요. 약 먹여서 재운 거니까 그거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다 명시할 때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얼마나 가느냐. 조현병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문제가 6개월 이상 간다. 그럼 조현병이다. 조울증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문제가 일주일 이상 간다. 그러면 양극성 장애다. 양극성 장애 1형이다. 4일 이상 간다. 2형이다.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다는 게 우울장애는 2주 이상 간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짧게 안 끝나요. 실제로 보면 조울증 같은 경우에 조증사파, 파괴적인 조증사파, 막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짧으면 2, 3개월 아니면 3, 4개월 정도 가요. 2, 3개월에서 한 3, 4개월 정도 조증기간이 가라는 게 보통 일반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증사파 아니고 경조증사파 같은 경우에는 훨씬 오래 가기도 해요. 9개월씩 이렇게 가고 경조증사파는 훨씬 오래 가요. 이게 특히나 경조증사파가 건설적으로 발휘될 때 건설적으로 발휘가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기간이 오래 가는 우리가 조증사파, 경조증사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간하고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우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한 6개월이라든지 훨씬 길게 보통은 길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기간이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관찰해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상담을 해봐도 그런데 이게 제가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순환으로 가서 계속 안 좋을 때에는 환경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안 좋을 때에는 조증 기간은 짧게 나타나요. 경우에 따라 한 달도 안 걸리게 짧게 조증 기간은 나타나고 없어지고 우울이 9개월, 10개월 우울이 길게 가요. 조증은 짧게. 그러니까 이러면 당사자들은 죽을 지경이죠. 당사자들이 힘든 거는 가족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조증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조증 시기는 그나마 살만한 시기거든요. 우울 시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요. 조울증, 양극성 장애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악순환으로 갈 때는 주변하고의 관계가 안 좋고 할 때는 조증은 짧게 나타나고 우울증이 길게 나타나요. 그런데 선순환으로 가면 조증 시기가 길어지고 특히나 조증도 파괴적인 조증이 아니라 경조증 상태 정도로 나오면서 조증 시기가 길어지고 그리고 이 조증 시기에 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하고 우울증은 짧게 지나가요. 한 달 안에 지나가요. 나왔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주요 우울사파 아무튼 읽어볼게요. 다음의 증상 가운데 다섯 가지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그래서 방금 드렸던 설명이 2주 연속이라 하지만 보통은 주요 우울사파, 우울증은 보통은 훨씬 더 길게 나타나요. 한 6개월씩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자기가 기능이 좋을 때, 잘 생활할 때는 한 달 안에 지나가지만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 우울한 기분이거나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도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우울증이 있고 기분이 우울하진 않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흥미나 즐거움 아무것도 세상이 무덤덤하고 아무 관심이 없고 이런 우울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1번 자, 하위 아래 것 중에서 다섯 가지의 증상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아래 아홉 가지 중에 1번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나 객관적인 관찰에서 드러난다. 자, 이때 주의점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말이 뭐냐면 과민하다는 것은 외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 기분이 팍 나빠지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톡 쏴붙이고 이런 거죠. 누가 좀 좋아하면 기분이 해하고 이런 것. 아무튼 주변에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신경질 내고
팍팍거리고 팩팩거리고 그냥 방에 픽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것들, 요게 과민한 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 아동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은 주로 나이가 어릴수록 우울증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우울할 때에 대한 몸이 아파요. 애들이 소화불량 체한다든지 구토한다든지 설사한다든지 배 아프다 어디 아프다 몸 아프다고 나타나요. 우울증이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다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이제 우울한 기분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노인네가 되면 다시 어린애 때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노인네 우울증은 주로 화내고 신경질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분이 변덕스럽고. 그래서 며느리든 또는 자식이든한테 계속해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서운해서 탁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계속 원망한다든지 자식이 돼서 어떻게 부모한테 이렇게 소홀하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으로 따지면 우울한 기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민한 기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애들 때처럼 그렇게 우울증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가 된다. 3번,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라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변화.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이 5% 같으면 3kg이거든요. 자기 체중이 60kg면 한 달 안에 체중의 3kg 변화가 있으면 이건 의미 있는 변화라는 거예요. 체중의 감소나 체중의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의 감소나 증가가 있다. 4번,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자, 불면이나 과다수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울증의 초기에는 불면이 오지만 우울증의 후기 가면 과다수면이에요. 우울증의 초기에 불면이 오는 건 불안하고 우울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자면 항상 불안한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울이 와요. 우울이 오는데 불안할 땐 사람이 잠을 못 자요. 그러다 이제 우울이 오면 그때부터 사람이 잠을 많이 자기 시작해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역시 불안할 때는 입맛이 없고 음식을 못 먹는데 그 다음에 우울할 때는 꾸역꾸역 그냥 먹죠.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그 다음에 5번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 정신운동 초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다. 몸을 가만히 못 두고 왔다 갔다 한다. 또는 지연.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느릿느릿해진다. 정신운동 지연. 말도 느릿느릿해지고 행동도 느릿느릿해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 또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낌. 8번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9번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문제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요 우울사파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드렸고 이제 감별진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감별진단에 하나 헷갈리는 게 조현정동장애가 뭐냐. 조현병은 알겠고 조울증은 알겠는데 조현정동장애, 영어로는 스키조 어펙티브 디스오더, 그 다음에 조현정동 양극성 장애라고도 강의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그렇게도 제목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조현정동 장애, 스키조 어펙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가 겹쳐 있다 그 소리예요. 두 가지를 다 보인다. 그러면 이 우리가 양극성 장애, 조울증도 조증이 심할 때에는 조증사파 기간에는 흔히 조현병의 증상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이 양극성 장애는 그 시기가 끝나면 예를 들어 망상이 생겼다, 환청이 생겼다. 그 시기가 끝나면 망상 환청은 저절로 깔끔하게 없어져요. 깔끔하게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보통 기분이 붕 뜬 시기, 에너지가 확 올라간 시기, 이 시기가 아니고 평상시의 기분 상태, 평상시의 에너지 상태일 때는 망상 환청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정신병 증상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현정동 장애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조증 시기에는 당연히 망상 환청 있죠. 이 시기뿐만 아니라 멀쩡한
기분 상태에서도 멀쩡한 에너지 상태, 조증이 가라앉았는데도 망상완청이 계속 지속된다 하는 것이, 이게 조울증하고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조현병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생각하자면, 조현병, 일반적인 조현병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나 와해된 사고 또는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런 문제가 있지만, 기분이나 에너지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데, 기분이나 에너지 면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쭉 가는데, 이 조현병 증상이 있으면서 한 번씩 가다가 조증 증상이 확 올라오고 한 번씩 가다가 심한 우울에 확 빠지고 이렇다 하면 요게 조현 정동장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또 잘못 생각하면 조현병 하나만 있는 것만 해도 골아파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까지 겹쳐 있다면 조현 정동장애는 진짜 골아픈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현 정동장애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각자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면 조현병이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병도 차등을 둬요. 우울증은 제일 가볍고 낫기 쉽고, 우울증보다는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요거는 좀 더, 조울증은 좀 더 골치 아픈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조현병은 더 골치 아픈 문제고, 예를 들어서 조현정동장애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건 이건 진짜 골치 아픈 문제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보다 조현병이 훨씬 깔끔하고 훨씬 더, 이게 방향만 잘 잡으면 낫기가 수월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병에 따라서 이것은 각각의, 우리가 또 병이다 하니까 조현병 하면 지금 낙인과 편견이면 이거 뭐 억수로 잘못된 것 같다, 뭐가 사람한테 결함이 억수로 많은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편견과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자기 멋대로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여하는 게 언론이 기여하죠. 사람들의 편견에 입각해서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그걸 보도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런 편견들을 부추기게 되는데, 병에는 어떤 병이 딴 병보다 더 수월하고 더 힘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각각마다 고유한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강점을 내가 취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조울증이 일견 조현병보다도 수월해 보여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 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조현병은 그래도 환자들이 처음에는 치료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자기 병을 인정 안 하고 버티지만 결국 2, 3년, 몇 년 지나다가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뭐가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그러니까 약을 잘 먹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비율이 훨씬 높아요. 조울증, 양극성 장애의 아주 큰 문제가 뭐냐면 당사자들이 자기 문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한 번씩 가다가 기분도 붕 뜨고 에너지가 넘치고 한 번씩 가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거 나 인정해.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나 혼자 잘해 나갈 수 있어.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약 안 먹으려 하고, 남의 도움 안 받으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 하고. 그러니까 치료를 적극적으로 임하는 율이 훨씬 떨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문제가 죽는 날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그럼 조울증의 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가 넘치고 에너지가 빠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래서 사고 치는 게 문제인데, 돈 사고, 이성관계에서의 사고, 뭐 기타 술 문제,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다음 도박 중독 등등 각종 중독 행동들, 조울증, 양극성 장애 이런 후유증, 일종의 조울증의 후유증이죠. 조울증이 있으면 충동 조절 장애가 동반이 되거든요.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일으키는 사고들이 있는데, 이 사고들이 20대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대 때 치는 돈 사고는 몇백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 부담도 크게 안 되고 20대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30대, 40대 갈수록 돈 사고가 치는 게 커져요. 이 조울증 양극성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세상살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 조울증이에요. 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도 많고 조현병도 대학 교수 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조현병, 조울증 다 그렇지만 하여튼 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도 많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20대 때, 30대 이제 잘 나가잖아요. 40대는 더 잘 나가요. 이제 학회 회장도 하고 주변에 막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쫙 따르고 이러거든요. 그때 사고 치면 그러니까 20대 때는 몇백만 원의 수준의 사고인데 30대가 되면 몇천만 원에서 몇억이에요. 40대 가면 몇억,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재산 다 날리는 수가 있어요. 이 조울증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자기 문제 인정 안 하고 치료 안 받고 대비 안 하고 하다가 결국 인생이 완전히 골로 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현병은 차라리 말이라도 잘 듣기나 해요. 조현병은 물론 화내고 뭐 하고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그래도 가족하고 가족이 공을 들이면 가족하고 밀착한다고요. 근데 조울증은 자기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하고 그리고 가족이 훨씬 더 속 썩는 게 조현병보다 조울증 가족들이 훨씬 더 골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조현병과 조울증 두 개가 뭐가 좋고 나쁘고를 단순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현정동장애가 조현병하고 조울증이 겹쳐 있다 해서 또 조현병보다 더 어려우냐 아니에요. 조현정동장애가 더 골 아픈 면도 있지만 더 수월한 면도 있어요. 뭐냐면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한 번씩 동원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양극성 장애의 속성이 있으면 따라서 조현병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보면 안 움직이는 게 문제인데 조현정동장애 애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 과정에서 자기가 방향만 잘 잡으면 재활 과정에서 오히려 정동이 가미가 되는 게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더 골 아픈 면도 있죠. 문제가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니까. 그러니까 이걸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뭐가 뭐보다 더 낫고 뭐가 뭐보다 더 못하다. 비교 못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조현병하고 우울증하고 또 단순 비교 못해요. 우울증으로 평생 동안 제대로 갔다가 자기 일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아무튼 자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망상장애, 단기정신장애. 망상장애는 뭐냐? 망상장애는 20대 때 이런 때 잘 안 생겨요. 흔히 40대, 50대, 60대 나이 들어서 생겨요. 퇴직하고 나서라든지. 이거 망상만 생기는 거예요. 깔끔하게. 딴 거 없고 자기 생활 다 잘해요. 자기 생활 다 잘하는데 망상이 생겨서 집 밖에 잘 못 나가고 딴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한다, 미행한다, 자기를 모함한다 이렇게 망상이 생기면 이게 망상장애예요. 망상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의부증, 의처증이에요. 남편 바람 피운다, 마누라 바람 피운다. 그다음에 또 다른 망상장애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동업 과정에서 고소고발 남발하는 거. 상대가 돈을 몰래 빼돌렸다 등등 사업 파트너 또는 거래처가 돈을 몰래 빼돌렸다. 나를 일부러 죽이려고 무슨 작전을 썼다. 이렇게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아무튼 그렇게 깔끔하게 망상만 생기는 경우. 이게 망상장애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단기정신병이라고 하는 거는 망상이든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는데 망상이 나타났든 환청이 나타났든 또는 와해된 언어 행동이 나타났든 와해된 언어든 와해된 행동이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생겼는데 깔끔하게 한 달 안에 없어진다 이야기. 보통은 한 달도 안 가요. 한 일주일, 한 며칠 내지 일주일 정도 가요. 우리 흔히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갑자기 충격받고 쇼크받아서 실연당해서 아니면 뭐 누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사람이 넋이 나가버리는 그래서 며칠 동안 막 횡설수설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들 있죠. 넋이 나가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으면. 우리 PTSD에서도 그 비슷한 거 있죠. PTSD라고 하면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도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엄청난 일을 겪었다. 사람이 한 며칠 넋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그렇게 넋이 나가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막 환청 들리고 망상 생기고 이런 게 이제 단기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기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당수 조현병 부모나가 우리 애가 단기 정신병이길 바라요. 그런데 한 달 넘으면 정의상 이미 단기 정신병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기 정신병일 것 같으면 한 달도 안 간다니까 정의상 한 달이라 하지만 이건 기간을 최대한 넉넉히 준 거고 보통은 한 일주일 안에 끝나요. 며칠 그냥 아가 소리 하더니 그 다음 말짱해졌다. 아무 뭐 치료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말짱해졌다. 그게 단기 정신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 양극성 장애에서 1형은 뭐고 2형은 뭐고 순환성 장애는 뭐냐. 자, 1형은 아까 이야기했던 조증사파도 넘어가고 우울사파도 내려가고 이 양쪽을 완전히 넘나드는 게 이게 1형이에요. 1형의 경우에는 거의 약물치료가, 조현병도 약물치료가 필수고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1형도 약물치료가 필수예요. 필수예요. 그래서 양쪽을 넘나드는 그것인데 이제 2형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 조증사파를 안 넘어간다 소리예요. 경조증 사파까지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까지 조증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경조증 사파까지만 올라가고 내려갈 때에는 완전히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데까지 내려간다. 직장 출근 못할 정도로 내려간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2형이에요. 2형인데 이 2형인 사람들은 방향만 잘 잡으면 1형도 마찬가지지만 2형인 사람 방향만 잘 잡으면 자기의 경조증 사파 시기를 상당히 생산적으로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형 경조증, 양성장애의 경우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살이에서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자기의 특성을 잘 모르면 한순간에 사고쳐서 인생이 쪽나는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을 때 자기가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울증, 양극성장애는 주로 자신만만한 게 특징이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듣고 그 평소에 대비 안 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인생이 난리가 나는 수가 있죠. 그 다음 순환성 장애는 뭐냐면 순환성 장애는 조증사파도 안 넘어가고 우울사파도 안 내려가는데 요까지 갔다가 밑에 내려갈 때도 고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삶이 무너질 정도는 아닌데 기분의 기복이 심한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 시기에 따라서 좀 잘 지내는 경쾌한 듯 잘 지내는 시기도 있다가 또 완전히 우울한 듯 지내는 기분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그게 이제 순환성 장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하고 우울증도 감별 진단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전체 조울증 환자들의 한 40% 정도가 처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요 우울장애 그 우울사파를 보이니까 병원에 데려가면 다 우울증이라고 진단하죠. 그래서 우울증인 줄 알고 우울증약을 열심히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지나서 3, 4년, 4, 5년 지나가지고 조증이 탁 튀어오르면 그때 가서 이제 진단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으로. 그래서 보통 그 시기가 처음에 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가 나중에 조울증으로 진단이 바뀌는 경우 한 보통 평균적으로 4, 5년 정도 지나서 진단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한 40% 정도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조울증에서는 가능하면 우울증약 처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심하게 우울할 때도 가능하면 우울증약 안 먹고 버티는 게 최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 심할 때 우울증약을 흔히 많이들 처방을 해주는데 조울증 치료의 원칙으로서는 우울증 심해도 우울증약 먹지 마라라는 게 일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조울증 환자가 우울증약을 먹으면 조증이 올라오는 빈도가 더 높아지고 강도가 더 세지기 때문에 이게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병을 악화시킨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음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한 5년 세월 내지는 한 10년 세월쯤 지나서 처음으로 또 이 조증이 올라온 수가 있어요. 조증이나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조현병으로 진단받았다가 조증이 올라오고 하면 그 시기에 가서 조현 정동장애로 진단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명이 바뀌는 게 이게 오진 때문에 진단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오진이라고 해도 되고 견해 차이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조현정동장애다, 또는 강박증이다, 뭐다 뭐다를 구분하는 게 깔끔하게 잘 구분되는 사람도 있지만 한 7, 80% 정도의 사람은 대충 보면 누가 봐도 대충 의견 일치해요. 근데 한 2, 30% 정도는 여기 가면 뭐라겠다, 저기 가면 뭐라겠다 보는 의사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 그 비율이 꽤 높다는 거죠. 정신질환에서는. 그런데 어찌됐건 서로 간에 견해가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명백한 오진도 있고 뭐냐 명백한 오진이라고 하는 건 면담 철저히 안 했다. 관찰 철저히 안 했다. 대강 그냥 진단 내렸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오진에 의한 것이나 또는 의사들 간의 견해 차이에 의한 것이나 때문에 진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없던 양상이 튀어나와서 진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진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조울증과 우울증을 감별 진단하는 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양쪽의 치료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증으로 잘못 진단받으면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종종 감별 진단에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도 경계선 성격 장애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 다음에 약간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좋아했다가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아정체감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단히 민감해요. 평가에 대단히 민감해서 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면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자기를 좀 비난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고 이렇게 해서 기분의 기복이 심해지죠. 근데 이런 특성을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조울증 당사자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도 일시적으로 며칠 정도 이 망상이라든지 환각, 환청, 환시라든지 이런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요. 며칠 정도씩 자기가 꼭지 뺑 돌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병 증상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안 나타나느냐? 보통 사람도 머리 꼭지 뺑 돌면 정신병 증상 나타나요. 부부 싸움하다 꼭지 뺑 돌면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하면 저 사람이 미쳤나? 무슨 말 하나 지금? 그 미친 상태 맞아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 와해된 언어도 나타나고 와해된 행동도 나타나고 망상도 나타나고 뭐 별의별 그게 다 나타나요. 보통 사람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환청 들어요. 환시도 보고 귀신도 보고 다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고 전혀 이런 증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만큼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심한 강도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병이라고 안 하는 것인데 병이라고 할 때와 병이라고 안 할 때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병이라고 있다 없다의 차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가볍게는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병이라고 할 때는 그게 너무 자주 나타나고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심각한 생활이 삶이 깨질 정도가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아무튼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그러니까 성격 특성 자체가 사람의 대응 방식 자체가 좀 그런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고 지나치게 평가에 민감하고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런 성격 특성이 있다가 보니까 있는데 한 번씩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병 증상이 하루 이틀, 이, 삼일 정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 성격장애하고 조현병의 감별진단 또는 조울증의 감별진단 이런 게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고 그다음 강박장애.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 강박 증상이 동반되는 당사자를 무수히 엄청 많아요. 강박사고, 강박행동. 그런데 이제 강박장애라고 이야기할 때는 딴 건 없다. 강박사고, 강박행동만 있다. 이때는 강박장애예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 망상이나 환청이 딴 게 있으면서 강박 증상이 붙으면 이거는 부수 증상이라는 거예요. 강박 증상이. 저 병은 조현병이고 거기에 강박 증상이 부수 증상이죠. 그러면 다른 건 없는데 강박 장애만 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대학 교수나 높은 고위직 임원들 중에 자기 나름대로 딱 습관이 있어요. 교수들 중에 책상에 딱딱 정돈을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책이 읽히지. 흐트러지면 책 못 읽어요. 그 다음에 책 읽으면서
보면 대학 교수들 중에 상당수 사람이 자대고 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책을 못 읽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또 우리 다 좋은데 청결강박 있잖아요. 손을 하루에 막 30번도 씻고 100번도 씻는 사람들. 근데 대학 교수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 멀쩡하게 딴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식당 같은 데 가서 남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도 절차가 있어요.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는 게. 그래서 한참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 숟가락 대신 놔줬다가 난리 나요. 같은 대학 교수인데. 숟가락 꺼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를 닦고 막 그것 때문에 가방도 들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닦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 게 강박장애예요. 딴 건 멀쩡해요. 그 문제 빼고는.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